생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들어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준의 강한 긴축 의지가 재확인된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지금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요 암호화폐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 또 어떤 코인들이 유망할지 좋은 코인까지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두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성함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프로 그리고 이플 전문가와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인 코인 어드바이스로 바로 들어가서 한 주 동안 코인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프로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우리 코인 시장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천프로 전문가입니다. 사실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뭐 비도 내리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뭐 벼락이 좀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들을 것이냐. 오늘 방송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어제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요. 대부분 다 이제 뭐 알트코인들 이제 도미노스 좀 약간 상승세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이제 개별 장세가 좀 이렇게 펼쳐졌는데 단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특징적인 코인들, 특히나 이제 개별적인 이제 호재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크게 어떤 코인들은 뭐 50% 이상의 이제 큰 상승이 나와주고 또 평균적으로 이제 10에서 20% 이상의 이렇게 이제 급등세가 좀 이렇게 나아졌는데 전체 다 이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개별적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코인 찾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웠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예, 어제 이제 FOMC 이제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긴축 정책을 이제 뭐 하겠다 하면서 대부분 다 이제 뭐 미증시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도 지금 이제 가격 약세 흐름이 좀 약간 나와주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한번 대거 이렇게 많이 이제 쏟아졌는데. 제가 뭐 이제 TV 방송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온라인 방송 때도 이제 이야기 해드렸고 그다음에 노란톡방에서도 간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달 말일에 마운트고스 이제 해킹 물량이죠 14만 개입니다. 예, 14만 개인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가격으로 치면 이제 4조 5천억 정도 이제 되는데 이 물량이 이제 8월달 말일에 이제 풀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에 이제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안 가는 선에서 매도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항상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사실상 보면 매일매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약간 간과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하락세가 이제 나오고 나서요. 여기저기서 이제 마우성이 뭐 많이 펼쳐졌죠.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평균적으로 8에서 10% 이상의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마저도 지금 이제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새벽이죠. 그다음에 또 주말입니다. 가격 약세가 또 이제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좀 약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코인 시장이 또 끝난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또 상승 채널에 이제 어느 정도 유효한 박스권의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약간 낮은 가격대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산한 이 마운트 곡스에서 지금 비트코인 한 14만 개가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거래량이 좀 굉장한 거래량이다 보니까 또 단기적인 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에도 이슈가 됐었던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었을지 천프로 전문가님 어떤 코인이 이슈가 됐었나요?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볼 코인은요, 이제 칠리즈 코인입니다. 이제 좀 약간 치즈 코인이라고도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칠리즈 보면은 또 이제 이름하고 또 약간 좀 다르게,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이제 스포츠 이제 그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 기업인데, 좀 스포츠 관련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어느 정도 이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이제 코인을 만들었던 스타트업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좀 광고 시장에 또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칠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이제 그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게임이에요. 네, 게임 플랫폼인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코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재미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코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여태까지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이제 올라갔던 이제 코인들 공통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요. 뭐 에어드랍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토큰 스왑이라는 이제 그 호재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은 상승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와줬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칠리즈 코인도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흐름을 한번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마저도 이제 일봉상 흐름입니다. 일봉상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 단기적 바닥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한번 터졌죠. 그 다음에 한번 조정 주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와졌는데 오늘 이제 하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이제 코인들이 이제 하락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칠리즈 코인도 가격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물량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제 진정이 되고 한다면 오히려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 세 번째 한 파동이겠죠. 세 번째 파동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축구 시즌이죠. 물론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봤을 때 이제 야구 시즌, 스포츠 시즌이 지금 현재 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호재들이 이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호재들이 쌓여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불시 이제 주말에 이제 빅 이벤트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 개별주로서 이제 하락세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혼자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걸어다니는 호재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소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힘드실 건데 이 부분은 무조건 이제 뭐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무조건적으로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돼야겠죠. 쉽게 말하면 이 장대 음봉 길이가 짧아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서서 이제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줬을 때 이제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이 좀 약간 출현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셔가지고 전고점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 수익을 이제 챙겨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코인이든지 안에 추가 매수는 금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리즈 코인은 이 축구 세계적인 축구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칠리즈 코인이 뭐 세 번째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프 전문가님은 또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프 전문가입니다. 금일 비트코인이 2만 3천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1%를 훨씬 넘고 있어서 제약적인 정책 스탠드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 물가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했는데요. 이는 향후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정도의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달러의 강세는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경계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확인이 돼야 강달러 현상이 진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이 물가 정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중국, 유럽 등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일소되는 4분기부터는 환율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시장에도 다시 한번 뜨거운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저 이프와 함께 비트코인 시장 대응과 전략 세워나가시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1,400원도 좀 걱정이 되는 그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좀 표하셨는데요. 자, 이런 강달러 현상이 좀 주춤해져야지만 다시 한번 암호화폐가 좀 온기가 돌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이 환율의 흐름도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코인 시장에 있었던 주요한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샵 3772 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인 어드바이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별난 코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1000% 전문가가 준비한 코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코인 오늘 소개를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방송 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코인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메탈 코인인데, 이제 메탈 코인은 또 이제 이름하고 안 맞게 이제 그 페이 플랫폼이죠. 이제 결제 플랫폼.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메타코인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꾸준히 이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 기업 중 이제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소문이나 이제 각 주마다 지금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고 있죠. 이제 라이선스 취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송금 서비스입니다. 송금 서비스 업체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라이선스 여기는 이제 메타코인으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시작이 된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이제 소도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장기전을 뛰더라도 좋게 보셔도 좋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이죠. 9월 달에 이제 메탈 위크 이제 또 이제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것은요. 아마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제 뭐 어떤 게 이제 호재가 있느냐 이거 찾아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발표 내용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 내용에 앞서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뭡니까 바로 이제 선반영되면서 크게 이제 움직임이 미리 이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만 생각해 보더라도 SNS 통해서 대부분 다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한 단계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SNS 이제 의존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지션 물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이제 거래소에 물량 이제 메탈 코인 그 물량이 들어왔는가? 왜 이 코인 물량들이 대거 이제 특정 지갑으로 이동을 했는가? 왜 매수를 했는가? 이런 것만
그 쫓아다니게 되면 먼저 이제 급등하기 직전에 소스를 먼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 보시게 되면 이미 이제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소개해드렸냐면 이 메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 지표상 이제 뭐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 그다음 뭐 이평선 정배열이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빅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급등세가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 소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오히려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파동이 지금 현재 이 파동이 얼마 파동이냐면 20% 파동입니다. 그건 20% 파동이기 때문에 만약 공략을 하셨다면 최소 5% 이상은 우리가 또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거 대부분 다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 급등하고 있을 때 오히려 따라붙는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급등주 따라잡기처럼 그런 매매 방법을 좀 이렇게 펼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즘 패턴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는 코인들은 이제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오히려 가는 척 했다가 밑으로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차익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급등하기 직전 이전 가격으로 지금 현재 회귀를 한 상태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저점 구간까지 현재 가격이 이제 위치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전저점은 이제 손절 대응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점을 갱신하고 나면 요즘 이제 뭐 싱크홀 사태, 그럼 매놀 뭐 이런 거 반지하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공략하기가 굉장히 이제 난해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코인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이제 매수타점을 어디에 이제 잡을 것인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탈이라는 코인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메탈 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지불 가능한 디지털 통화 플랫폼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그러한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차트상 저점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별난 코인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코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별난 코인은 NFT에 숨겨진 수혜주 바로 플로우 코인입니다. 상장 당시에도 ICO 관련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를 받았던 코인인데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 플로우 코인 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플로우 코인 주봉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종목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기관들의 락업 물량의 해제 때문인데요. 자, 이 플로우 코인의 1차트 오늘을 같이 보시면 자, 오늘자 3,110원 정도 약 마이너스 10%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플로그인 1차 지지 라인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지지 라인 2,950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시고, 자, 1차 저항 라인은 1차 저항 라인 3,570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프 전문가는 플로우라는 코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NFT에 숨겨진 수익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1차 지지 라인은 2,950원, 또 1차 저항 라인은 3,570원 라인대를 그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00%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코인도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코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좀 약간 살펴볼 코인은 이제 샌드박스라는 코인입니다. 샌드박스라는 코인인데 아마 이제 한 번 이상씩은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보셨을 거고 좀 이제 이 코인이 큰 이제 웃음을 이제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큰 웃음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약간 액착이 가는 코인입니다. 아마 이제 지난해부터였죠.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크게 이제 테마로 이제 떠오른 이제 메타버스 관련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샌드박스가 이제 최근에 좀 약간 악재가 있죠. 이제 1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락업 물량이 좀 약간 해제가 됐는데, 오히려 물량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하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진짜 물량이 나왔는가, 좀 약간 이제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물량은 좀 약간 안 나왔을 거라고 좀 약간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이제 24일이죠. 알파 시즌 3 이제 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이벤트가 좀 약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이런 이벤트, 특히 이제 최근에도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블록체인 이제 그 이벤트가 좀 그 있었죠. 한국 블록체인 협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이제 창시자도 이제 이렇게 와서 이더리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인기가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한 번 이상씩 이제 매매를 해봤거나 좀 이제 큰 재미를 봤던 이런 코인들은 관심을 계속해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좀 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제 호재성 재료가 또 이제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든 램지 세계적인 또 이제 셰프죠. 이제 강남에 또 이제 햄버거 집 하나 이제 열었긴 했는데, 이제 고든 램지가 또 이제 참여하면서 이 메타버스 이제 아니죠. 이 플랫폼 안에 생태계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제 또 그 SNS에 또 이제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유명세를 타는 이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코인하고 어느 정도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맺게 된다면은요, 그 안에서 좀 약간 뭐랄까 이제 그 대량으로 이렇게 어떠한 아이템 그 다음에 뭐 이제 재료 내용들 이렇게 이제 대량적으로 이제 양산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희소성이 있는 이제 물건들 제품들 나와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이게 결국에는 또 이제 NFT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면서 가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 마케팅적으로 참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샌드박스 코인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미 이것도 좀 약간 무너졌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약간 상승 추세가 좀 약간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웨지 폴딩 웨지 패턴이 좀 약간 나온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승 이제 쇠갱 패턴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째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왜 알트코인들이 대장 코인하고 이제 대비를 했을 때 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추후에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현재 알트코인 도미너, 제가 방송 초반에 이제 얘기했던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군요. 이걸 또 약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시총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제 급등세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에. 근데 무거움이 이제 가장 약한 것들은 뭐예요? 주식으로 치면 이제 중소형 주겠죠? 그냥 이런 코인들, 알트코인들 위주로 크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미넌스 영향하고 어느 정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하락세가 진전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물량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온 상태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이제 차익 실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물량도 대부분 섞여 가지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은 밑에 이제 받쳐두고 있는데 뭐예요? 신규 매수세가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이겠죠? 이제 1,400원. 이 구간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전저점 보러 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격대가 이제 약간 이제 1,200원 구간대인데 이번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장세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저점을 깨놓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 번에 오늘 밤도 이제 중요하겠죠. 주말 사이도 이번에 한 번에 이제 더 크게 이제 밀어버린다면 충분히 이제 1,200원 전저점 구간까지 또 내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코인들 주식도 포함이고 이제 코인도 포함인데 단기적으로 전저점 구간에서 만약에 이 가격대가 깨졌다 그러면 일시에
반발 매수세가 좀 약간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하면서 스캘핑도 이제 자주 하신다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방송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한 것 중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하라 그랬죠. 제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빠지는 거냐, 왜 언제까지 빠지는 거냐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방송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온라인 방송 때 전부 다 아낌없이 다 풀어드릴 겁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우리는 또 이제 언제 잡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늦지 않게 참여하셔가지고 정보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라는 코인을 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알파 시즌 3가 공개가 되면서 그에 따른 호재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다. 12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가격 라인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그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난 코인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다음 주 코인의 상승을 기원해보는 코인 고마스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암호화폐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으실지 두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프 전문가님, 다음 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 이어갈 거라 보시나요? 아, 네. 디파이 플랫폼인 아칼라 스테이블 코인이 딥해킹으로 인해서 99%의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폴카다 체인 기반 디파이 플랫폼 아칼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칼라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 채 딥해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아칼라의 유동성 풀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보입니다. 알트코인의 핵심은 기술력인데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과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미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악재와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C가 횡보 구간일 때 알트코인들의 순환장이 올 확률이 제일 높은데요. 이런 순환장에서 결국 기술력이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투스 2분기 매출이 1,934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메타버스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여러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강행하고 있고, 향후 웹 3.0 시장에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중심이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 컴투스와 관련된 상승 유력 블록체인,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단 if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프 전문가 다음 주 코인에 대한 전망을 듣고 오셨고요. 자, 이어서 천프로 전문가는 또 어떻게 보고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다음 주 코인장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항상 일주일을 먼저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일주일 뒤를 앞을 알 수 있다면 제가 뭐 이 방송 안 나오고 정말 이거 자리를 깔아야 될 정도인데, 지난주에는요, 가격 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린 건 뭐냐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조정을 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질문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이제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될 것이냐, 코인도 흐름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가격 약세 흐름입니다. 이 말은 뭐냐,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은 말라는 뜻이거든요. 관망의 자세로 좀 약간 구경을 하고, 그게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까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뭐냐,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제 과하게 내려갈 것이다. 이분을 해가지고 노란 톡방에 있으신 분들도 전부 다 포함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됐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음 주 전망을 좀 약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미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좀 약간 상단 부분에서는 이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박스권 이탈이 돼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2만 불대거든요. 2만 1000불도 지금 현재 간당간당 이제 뭐 깨지지 않겠지 뭐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좀 약간 깨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면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마지막 한 주 또 이제 마감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뭐예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금요일날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전부 다 이제 주말 해가지고 쉬려고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금요일에는 항상 이제 수급이 이제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장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5일 24시간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말에도 거래가 돼요. 근데 주말에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나온다라는 거군요. 일단 토요일은 토요일도 흐름이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 때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심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적극적 투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반등 지지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여기 가격대가 지금 현재 2만 달러 기준이겠죠. 2만 1000불을 지금 현재 이탈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 하겠고,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겁니다. 어떻게 이제 방어가 되냐면, 캐나다에서 이제 ETF 좀 약간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가격 방어가 좀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ETF가 항상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이어도 처음 출시가 되면은요 오히려 가격 반등이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이제 뭐 공매도라는 이건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에 또 이제 이더리움 옵션 상품이 또 출시가 됩니다. 예,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 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 남았죠. 2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물론 이제 주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드릴 수 있지만 다음 주 장세까지는요. 섣불리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리긴 하지만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장세 정말 꼼꼼하게 정보도 좀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2만 1000달러 이탈 여부를 주말 동안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코인이 유망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프 전문가님, 다음 주 주목해볼 만한 코인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첫 방송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던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로 더불어 수혜를 받고 있는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이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1차트를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이더리움 클래식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상위를 유지를 해주면서 현 구간,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스권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보여준 만큼 한 대포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일자 시세
금일자 시세 4만 8천 원 부근을 지금 등락폭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이더리움 클래식 1차 지지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지지 라인 4만 2,200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자, 1차 저항 라인 이 이더리움 클래식 1차 저항 라인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1차 저항 라인 59,000원, 59,000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 강조를 또 해드렸습니다. 1차 지지 라인은 42,000원, 또 1차 저항 라인은 59,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가격 라인대도 잘 정리를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1000% 전문가님은 다음 주 어떤 코인이 유망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장세가 이래가지고 어떤 게 이제 유망한 코인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나 좀 이제 생각은 많이 안 했습니다. 왜 생각을 많이 안 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식을 치면은요 장세가 나빠지면 우리 투자분들은 어떤 걸 이제 매매를 합니까? 바로 이제 인버스 상품 투자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지수가 내려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방어 또 이제 계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칭 수단을 좀 한다라는 거죠. 이제 코인도 이 해칭 코인이 하나 딱 존재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데 트루 USD라는 코인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인버스 같은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또는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세가 이제 나와줄 때 오히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뭐 사토시 마켓, BTC 마켓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원 재료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런 코인들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트루 U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 상품으로서 이제 인버스 코인으로서 지금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말 사이에 좀 약간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좀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들은 좀 약간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이 만약에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위에다 대고 이제 급등할 것 같다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매수하면은 이제 크게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호가장이 좀 약간 어느 정도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서 밑에서 이제 물량을 대기를 시켜놓는 게 가장 좋아요. 미리서 이제 물량을 대기시켜놓고 내가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게 호가마다 이게 비트토렌트하고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한 호가마다 이제 호가 이제 두 개만 올라가더라도 10%가 금방 뛰어버리죠. 이제 트루 US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이게 체결됐으면 바로 이제 매도를 걸어두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무리 이제 최고 이제 많이 하락을 해봐야 최대 맥시멈 이제 10%로 이제 잡아두고 이제 5% 단위로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체결이 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수익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단타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손이 근질근질해요. 뭐라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이제 굉장히 어렵고 타점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이제 인버스 같은 코인들 투자를 하셔가지고 흐름 지켜본 다음에 아 여기 이제 바닥을 친 것 같다.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안 나온다. 이거 팔고 그때 뭐 알트코인을 사시든 아니면 뭐 이더리움 사시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인을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금 조절 절대적으로 하시고요. 이거마저도 약간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노란수방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코인이냐 아니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유망할 코인으로 트루 USD라는 코인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코인이 하락하게 된다면 해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인 고마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코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인으로는 에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844원에 4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에이다가 63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에이다 1000% 전문가님 어떤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에이다 코인, 에이다 예. 코인 하면은 저는 이제 이 먹방용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이제 찰스 호스킨스가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독한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차피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공략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에이다 코인 이제 공략할 때 이제 힌트 팁을 좀 한번 드릴게요.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 자력으로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리플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움직이려면 딱 한 군데서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도 이제 보면 이제 선물 상품으로 이제 그 등록이 돼 있는 이런 거래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올라갈 때 결국 이제 프로그램이 좀 약간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요, 지금 현물 코인, 이 무거운 코인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앞에서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코인들 전부 다 이제 이야기 해드리긴 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게 아닙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예요.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제 물량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거래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점 부분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린 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 이미 어느 정도, 포착을 하셨어야 돼요. 무슨 포착을 했냐? 이게 지금 현재 지난 며칠 또, 2일 전이었어요. 불과 2일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통적인, 좀 이제 스킬들이죠.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금이 너무나 없거나 이러시면 이제 추가 매수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요. 여태까지 이제 저도 이제 그 코인 상담도 해드렸지만 주식하고도 비슷해요. 이게 내 가격대까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래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를 이제 현금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가격이 내려왔어요 또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 주 시점에 다른 코인 공략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손해적인 부분들을 좀 약간 상쇄를 시키는 이런 뭐 적극적인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600원도 간신히 좀 약간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이제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코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라 코인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565원이고 비중은 35%. 그러면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보라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수익권이에요? 예, 아니요. 보라. 손실권 아니에요? 네, 손실권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뒤에 숫자 영 하나가 붙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예. 보라코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 코인입니다. 이제 카카오 이제 그 클레이튼이죠. 여기서 이제 만든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 이제 카카오 그룹 관련해가지고 좀 구설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것도 이제 코인 쪽 이제 이런 구설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주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 쌍수반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안 좋은 이제 검은 그룹, 먹구름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블록체인 해가지고 플랫폼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약간 별개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사상 최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가격이 빠지겠습니까? 이러한 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대로 하지만 코인은 시세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 따라가고 전혀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코인이 만약에 살아나려면 그겁니다.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이벤트성으로 이제 슈퍼위크라든지 또 이제 개발자 참여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이제 이 클레이튼 플랫폼 내에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도 나오고 아니면 좀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나와줘야만 이런 코인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라코인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방송용은 아닌데 좀 약간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방송용 좀 이야기하긴 하지만 온라인 방송에서 보라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는 잠깐 짚고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용만이라도 좀 약간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라코인까지 오늘의 코인 상담 하고 오셨는데요. 자, 두 전문가들이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방송에선 다 해드리지 못하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프 전문가님 언제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시죠? 아, 네. 시청자님들, 시장은 항상 조정과 반등의 연속인데요. 현재 가상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증시에서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과 전략,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프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은 내일 아침 11시부터 하는 거죠, 전문가님? 아, 오후 2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낮 2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해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00% 전문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9시부터 무료 방송을 또 하시는 거죠? 네,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내려갈지도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이제 투자분도 아직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고점에서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신에 단기적인 저점에서 특히 이제 바닥주죠. 이제 바닥 코인들 이제 매매하는 이 방법을 제가 좀 이렇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토대로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거의 확률 높게 수익 볼 확률은 높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만 배우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걱정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1000%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 암호화폐, 무궁무진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더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